웬일이야? 웬일이긴요. 병원 계엄 노하우를 배우러 왔죠. 그래, 오늘은 뭐 때문에 왔어? 리쥬라니 손으로 하고 이제 건으로 하고 두 방법이 있잖아요. 아, 그 피부를 어리게 만들고 촉촉하게 만들고 팽팽하게 만들고 잔주름을 없애준다는 그거? 네, 바로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으로 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답은 정해져 있지. 그거 건으로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벌지. 손으로 하면 돈 못 벌어. 저기 건물들을 보게. 아, 보여요. 저렇게 건물 살려면 남을 시켜야 돼, 남을. 손으로 하면 느릴 수밖에 없잖아. 손으로 하면 환자가 병원에 너무 오래 있어. 병원에서 빨리빨리 빠져줘야 새 환자를 빨리 받을 수가 있어. 기계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도 되거든. 기본적으로는 건이다. 또 제임스한테 이따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지. 제임스는 손으로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무슨? 저는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래.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그래. 리아, 넣어줘. 그래, 그래. 원장님, 원장님. 건으로 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건으로 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유주란이 뭘로 악명이 높지? 아픔. 너 아프잖아. 사람마다 아픔을 느끼는 게 되게 틀려. 응? 내가 똑같이 해도 다 그날그날마다 아픈 게 틀리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환자분들은 그거를 의사의 손 탓으로 돌린다고. 아, 이 의사는 아프게 하는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는 페이닥터를 써서 해야지 돈이 남지. 내가 그 대표 원장이 거 가서 맨날 아이고 아프세요 이렇게 맨날 맨날 해서 돈이 되겠어? 남을 시켜야 되는데 페이닥터들마다 차이가 있어.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시술들은 페이닥터가 얼마나 또 힘들겠어. 이게 무슨 수술이나 필러처럼 아 예쁘고 안 예쁘고 뭘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복 시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페이닥터가 얼마나 지겹겠어. 빨리 하고 나가고 싶잖아. 그럼 푹푹푹 하다 보면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 얼마나 원망스러워. 그래서 나는 저 원장님한테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동선이 꼬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고. 아무한테나 맡겨야지. 사람 손 탄다고 하면 큰일 나. 누구 한 명 찾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돈이 안 돼서 큰일 나고. 또 누가 한 명 또 잘한다고 소문나 봐. 그럼 걔가 나가서 우리 앞집에 개업할 수 있어 없어? 나는 의사들이 배신 때린 거 한 20번도 넘게 봤어. 자네 나 배신 안 할 거지?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자네는 믿는다. 여러모로 인해서 리쥬란을 많이 시술하는 병원에서는 페이닥터를 시켜야지. 페이닥터를 시키려면 기계로 가야 돼. 손으로 하면은 답이 없어.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야. 무조건 건. 애초에 자네가 개업할 때도 건으로 시작해. 그래야 병원이 커졌을 때도 여러 의사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 그게 제일 돈이 안 돼. 원장님, 근데 건이 덜 아프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게 덜 아프다고?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이거 만든 기계 회사에서는 이게 덜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믿었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아프다, 이게 아프다 반반쯤이었거든? 근데 솔직히 신경을 조금 써서 놓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게 덜 아프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 이제 9대 1, 8대 2. 아, 차이가 좀 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VIP한테는 이렇게 손으로 해줘야지, 덜 아프게. 근데 이제 세뇌가 일단 많이 돼 있어. 왜냐면 이걸로 해야 덜 아프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빨리빨리 해야 돈이 되잖아? 손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면 진짜 아프게 할 수 있어, 이건. 진짜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좀 덜 아프게도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얘가 덜 아픈 건 맞아. 하지만 신경 써서 좀 천천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좀 덜 아픈데 돈이 안 되니까 잔인하지 말게. 근데 원장님 실주름 있잖아요. 실주름 있지. 팔자도 실주름이 있을 수가 있고 마리네트 라인도 주름이 있을 수가 있고 애교 밑에 요런 데도 주름이 있을 수 있고 눈가도 주름이 있을 수 있고 미간에도 주름이 있을 수 있고 이마에도 있을 수 있고 실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 실주름은 기계로는 안 되지 사실. 이 다섯 개의 바늘이 실주름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근데 실주름 할 때는 손으로 해야 팔자랑 마리네트 라인이랑 눈 밑에 애교 요런 거랑 또 이런 주름을 해결이라고는 하긴 힘들어. 사실은 실주름이 한 번에서 확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뭐 홀대할 수는 없잖아.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VIP는 손으로 해줘. 고객관리 따로 하시는군요. 기본이야. 자네 빌딩 봤지? 네, 멋집니다. 돈 벌고 싶나? 내 말대로 해. 눈 여기 앞머리 쪽 있잖아요. 이런 뼈 있는데 울퉁불퉁한데 건이 착흡착을 해가지고 찡 놓는 건데 우리가 한 번에 다섯 개가 나가니까 좀 어느 정도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빼고 해. 그거 솔직히 이런 데 주름인 사람 엄청 많잖아. 그리고 이 눈 주변에 뼈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흡착도 잘 안 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물론 VIP들이 해줘. 근데 그냥 보통은 디테일하게 뭐 미리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 잘 없어. 그리고 이제 하는 신용을 또 하면 돼. 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아파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이거 있잖아. 우리 입도 떠 뭐하나? 여기를 신경 써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하라고. 돈 벌고 싶잖아. 그렇죠. 내 말대로 해.
원장님, 원장님. 그러면 건으로 하는 거랑 손으로 하는 거랑 효과 차이가 있어요. 어때요? 효과 차이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볼같이 편편한 데는 손으로 하나, 기계로 하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긴데 사실 노화가 어디서부터 와? 이런 데서부터 오는 거잖아. 이런 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 아까. 노화가 빨리 오고 꼭 필요한 곳에는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VIP한테는 조금 잘 해주란 말이야.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빨리 순환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페이닥터 선생님한테 하라고 해. 그리고 이벤트 하잖아, 이벤트. 이벤트 할 때 대표 원장님 제외 이걸 들라고. 그래서 대표 원장님 시술을 좀 비싸게 받아. 대표 원장님은 이제 꼼꼼하게 이런 데도 해주고, 우리 페이닥터 선생님들은 열심히 꼼꼼히 하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기계로. 옛날에 그 생각나네. 레지던트 때 혈압을 이렇게 재는 법을 막 배우고 우리끼리 막 공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쓱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난 니들보다 혈압 재는 기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잖아. 과장님은 못 믿는 거야. 그렇게 뭐 사람은 개판 개인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나도 시켰는데 개인차가 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계는 게으르지 않잖아. 뭐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계가 믿을만하다. 오늘의 결론은 VIP. VIP. 아유, 습득이 빨라. 금방 건물주 되겠어. VIP. 오늘의 결론은 VIP.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오지 마. 아. 그래요.